안녕하세요, 스파이키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몬스터기에서 새롭게 출시한 서머너 버즈 라이브 X3입니다. 스펙은 블루투스 5.0이고 TWS 즉 완전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입니다. 지금 제가 설명드릴 것은 제품이 자동 페어링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제품 외형하고 자동 페어링 되는 부분, 또 몬스터 보이스라는 문자나 카톡을 읽어주는 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. 그럼 제품을 살펴보면 지금 보관 및 충전 케이스고요. 측면에 지금 제품을 보관 케이스를 충전할 수 있는 마이크로 5핀 포트가 있고 다른 장치를 충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USB 포트도 보입니다. 제품을 열게 되면 지금 보관되어 있는 제품이 보이시고요. 지금 불이 들어오는 건 충전 중인 제품들. 이렇게 열게 되면 자동으로 페어링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한번 직접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. 우선 한번 제가 등록을 했었었고요. 블루투스를 스마트폰에서 활성화 하고 이어폰을 꺼냅니다. 보이시나요? 자동으로 페어링 된 게. 상단에는 제가 몬스터 보이스 설치해놓은 게 자동으로 실행이 되고요. 지금처럼 자동 페어링이 됐기 때문에 바로 음악을 듣게 되면 이어폰을 통해서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되겠고요. 서머너 버즈 라이브 X3는 양쪽 이어폰을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고 하나씩만 연결해서 한쪽 이어폰으로만 각각 사용도 가능합니다. 또 한 가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지금 몬스터 보이스가 실행되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? 지금 서머너 버즈 라이브 X3는 문자나 카톡을 읽어주는 앱이 지원이 됩니다. 그래서 지금 몬스터 보이스를 구글 플레이에서 설치를 하게 되면 앱을 지정을 해주게 되면 현재 뭐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자가 온다거나 카톡이 오게 되면 이 앱을 통해 이어폰으로 문자 내용이나 어떤 앱이 실행되는지 설명을 한글로 해줍니다. 그래서 사용할 때 굉장히 편리하고 좀 어떤 음악만 듣고 있을 때 다른 작업이 들어오면 설정한 그 앱에 대해서 바로 알려주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굉장히 편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스파이키였고요. 다른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